안녕하십니까.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농원 사과TV 사과선녀입니다. 오늘은 38년 된 사과나무에 박피 넣는 영상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박피라 하면 말 그대로 사과나무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최대한 보류로, 마지막 보류로 하는 작업인데요. 사실 저희도 그동안 사과 농사 지면서 이거 뭐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가 너무 반발을 해서, 박피 넣는 영상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수세가 너무 세서 대책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제 사과나무 박피인데요. 이 박피기. 박피 넣는 칼이에요. 요 두 개, 이만큼 딱 오려내는 거예요. 오, 쇠부리처럼 생겼다. 어떻게 넣는지 한번 넣어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기. 상당히 힘이 필요하네. 이게 나무가 나이가 많이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위에 껍질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지. 안에는 목줄이 분해 안 잘라지. 근데 이렇게 완전히 껍질을 한 바퀴를 이렇게 뺑 돌려서 해놓으면 안 죽을란가, 나무가? 안 죽어. 안 죽어요? 나중에 여기서 올려서 밑에 내로 그래야지 이게 딱 달라붙어. 한달 정도 있어.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비닐이로 혹시나 모르니까 그 병균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싸놔야 돼 이걸로. 지금, 그러면 이 아상 처리를 넣는 이유는 수세가 세서 이제 수세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위아래 이렇게 그냥 양분 통로를 뚝 잘라버리니까, 굶기는 거지. 굶기는 거지. 그렇지. 굶기는 거야. 양분. 당분간 굶겨서 좀 힘을 빼는구나. 강제로. 죽는 건 아니고. 죽구로까지 하면 안 되겠지. 아무 넣게 하면 잘못되면 죽어. 너무 넓어도 그렇지. 박피를 넣는 방법에는, 이렇게. 요런 박피 칼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톱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박피 넣을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어요? 나무 목질부. 목질부를 너무 상처 안 나기 직전까지만 해야 돼. 껍질만. 껍질만. 목질부 가지고 다 톱으로 자르면 안 돼. 그럼 잘못하면 나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죽기 않았어, 뭐, 지가 살라고 엄마 수단 방법을 다 가졌던데. 하여튼, 이 껍질만 이렇게 살짝 벗겨놔야지 안에 목질부까지 상처를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이제 박피 넣은 자리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구나. 균이 혹시 들어갈지 몰라서. 수세가 너무 센 사과나무 이렇게 박피를 넣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감아줬습니다. 사과나무가 얼마나 욕을 할까요?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나? 이거 박피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나무 수세가 세면 왜 어떤 점이 안 좋아서? 수세가 너무 세면 사과 착색도 잘안 되고 또 내년에 꽃도 잘안 오고 꽃눈, 또 착색. 나무가 너무 또 우거지고. 박피는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라 6월 10일 안에 넣어야 됩니다. 박피를 넣는 이유는 이제 수세가 너무 강하면 착색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내년 꽃눈 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피를 넣을 때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부사나무에만 박피를 넣습니다. 중조생종은 늘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수세가 정말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또 박피를 넣고, 넓이도 너무 넓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mm 정도, 그 정도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도 최하 한 7년 이상 된 부사나무 요런 데만 박피를 넣어야 되지, 너무 어린 나무에는 넣으면 잘못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돼지도 이렇게 쫙 엄청나게 굵은 돼지를 이렇게 밑에 막 공사하면서 이렇게 끝을 몽땅 잘랐더니 도장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수세가 엄청 세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돼지에다가 이렇게 또 박피를 넣었네요. 이 돼지 하나만. 다른 가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놔뒀더니 그렇게 수세가 세지 않는데, 지금 요끝 잘른 돼지만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래서 또 요런 방법도 해봅니다. 이렇게 돼지에 이한 돼지 하나만 이렇게 박피를 넣어봤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38년 된 사과나무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밑에 공사를 하면서 새로 갱신을 했어요. 여기도 다 이렇게 저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관리하기가 계단식 밭이었거든요. 이제 여기 공사를 하면서 여기를 여기까지 나왔던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뚝뚝.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수세가 엄청 세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피를 넣어서 수세 조절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뭐 박피를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무는 이렇게 건드리면 성이 나죠. 가만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던 길을 탁 잘라버리면 힘이 어디로 뻗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엄청 세졌어요. 그래서 박피를 넣어서 수세를 조절해 봅니다. 오늘은 수세 조절용으로 박피를 선택했는데, 박피 넣는 영상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